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일 막말을 퍼붓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무위원,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그야말로 이번 정권은요, 남탓과 허언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정말 분노가 치솟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박한석 부장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박능후 장관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를 했다고요. 아, 이게 제가 참 보도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이따위 막말은 제 머리에 털라고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이번 우한폐렴 사태를 맞이하여서 그 책임을 우리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는데 이와 관련된 소식을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금 우한폐렴과 관련되어서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동안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대표 황교안 대표, 그리고 사회 각계에서 우한폐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 입국 제한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바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망언을 일삼았습니다. 우한폐렴은 중국인보다는 중국을 다녀온 우리 국민이 더 많이 감염시켰다라는 망언을 일삼았는데요. 너무하네요. 이게 말입니까? 내가 어이가 없어서 이 말을 듣고, 우한폐렴은 중국 우한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 확산된 데 있어서는 초기 대응을 실패한 문재인 정권이 가장 큰 잘못을 저질렀고, 우한폐렴에 전염이 된 우리 국민들 역시 우한에 있는 중국인들로부터 전염이 되어 국내에 확산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애초에 문재인 정권이 우한폐렴에 대한 초기 대응만 잘 했어도 의료계와 야당의 주장대로 중국인에 대한 입국 조치 금지 조치만 취했어도 오늘날 이와 같은 전국적인 확산과 지역사회 감염과 같은 현상을 막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박능후, 참으로 핵에 망측한 소리를 늘어놓는 거지요. 중국인보다 우리 국민 문제라는 겁니다. 우한폐렴은 우리 국민들 문제다. 참으로 문재인의 수하답습니다. 문재인이 지난 20일 시진핑에게 전화를 해서 다음과 같은 망언한 적이 있지요. 중국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다.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이런 망언을 한 적이 있지요. 이 박능후 역시도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답게 참으로 문재인스러운 망언을 일삼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 국민들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 21일 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특정 국가에 특정 사람만 입국을 제한하는 것은 감염 예방 차원에서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사실상 중국인 입국 제한과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져 있는 현실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그간 중앙사고수습본부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전면적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번복했지만, 이제 박능후가 직접 나서서 공개적으로 반대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20일 문재인이 중국의 시진핑이와 통화하면서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중국이라는 발언 이후에
공개적 반대에 나선 것은 청와대의 영향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 신의 한 수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지만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는 문재인의 발상 참 기가 차고 황당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중국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리적으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은 일본이고 정서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중국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고 칭했습니다. 공산국가 그리고 정보통제와 인권유린이 이어지고 있는 이 중국이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라는 문재인의 발언은 문재인이 꿈꾸는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가 하는 의구심을 품게 합니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 방문 후의 발언은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의 입장과도 대치되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지난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역하는 입장에서 누구라도 고위험군이 덜 들어오는 게 좋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며 입국 제한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는데요. 매우 상식적인 발언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전염병을 막으려면 전염원이 유입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게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매우 상식에 기반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 박노우 같은 경우는 그것을 뒤집어 버린 겁니다. 왜? 문재인과 중국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아닐까요? 앞서 지난 4일에도 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위험지역 입국자 규모를 줄이면 안전하다라는 방역의 기본 원칙이 있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즉 우한폐렴이 초기에 발병했을 때 중국인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역의 기본 중의 기본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외면하고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사실상 우한폐렴이 국내에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 바로 이 문재인 정권이고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박능우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편 이 박능우는요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 없이 방역을 하는 것은 창문 열고 모기 잡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또 다른 망언을 했습니다. 바로 희대의 역대급 망언입니다. 지금 겨울이라 모기는 없는 것 같다. 아이 참 너무하네 진짜 해도 해도. 아니 지금 방역을 하겠다고 우한폐렴을 잡겠다고 하면서 발원지인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인원을 막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지금 당신들 모기 잡겠다라고 하면서 모기장 열어놓은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니까 지금 겨울이라 모기가 없대요. 아이 참.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확진자가 360여 명에 가깝고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확진자와 사망자는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이자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겨울이나 모기가 없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문재인 정권 믿고 우리 국민들이 밤에 잠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외출이나 변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과 전혀 동떨어진 현실인식을 지니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료계는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아니, 보건복지부 장관이자 중수본 본부장이라고 하는 이 박능우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우한폐렴 사태의 본질적인 원인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인데요. 마상혁 창원 파티마병원 소아감염병과 전문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에게 처음 우한폐렴을 퍼뜨린 감염원은 중국에서 입국한 드러나지 않은 환자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중국으로부터의 유입원을 막아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박능우의 망언이 알려지자마자 이 네티즌들의 비판 여론 역시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제가 준비해왔는데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잘못이고 중국은 잘못 1도 없구나. 대통령님 믿습니다. 대한민국 멸망시키고 사회주의 남조선을 위해서 더욱 적폐민국을 조져주세요. 토토토토. 그리고 또 다른 네티즌은 저와 같은 의견을 냈네요. 박능우의 저 같은 망언에 대해 말이냐 막걸리냐라고 하는 비판을 해주셨고요. 이런 지나친 중국 눈치 보기 행보에 대해서 또 다른 네티즌은 중국 조선성 복지부 관원장 피아오 낭호 한국명
방능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네티즌은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냐, 더 많고 적은 게 문제냐, 단 한 명이라도 감염자가 들어와도 전염병은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게 문제잖아. 복지부인지 보건부인지 장관이 할 소리가 아니다. 너 그도 시진핑 무서운 문재인 사주받은 발언 같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만큼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박능후의 저 같은 망언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박능후보다 이 사태를 더 자세히 원인을 파악하고 있는 네티즌들 역시 눈에 띄는데요. 사실 이 네티즌들만 그러겠습니까? 박능후와 문재인만 빼면 이 우한 폐렴 사태 막기 위해서 중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이 시급하다는 것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의 공통된 생각일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이제 하다 하다가 장관이라는 사람이 민심을 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지속적으로 국민들을 호통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을 말합니다. 중국 때문이 아니라 중국을 방문했던 대한민국 사람들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든지 중국은 옳고 대한민국은 소국으로서 중국의 속국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혹시 있는 건 아닐까요? 자주를 얘기하면서 미국으로부터의 자주만 얘기하고 사실은 이 자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 고개를 숙이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정말 걱정됩니다. 문재인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서 문재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광화문에 나와서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쩔 수 없네요. 심판해야 됩니다. 주어진 제도로 심판하려면 총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총선에서 압승 거둬야 됩니다. 그때까지 신의 한 수도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걱정됩니다. 저도 자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쟁을 멈출 수가 없네요. 대한민국 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의 한 수 정기구독 그리고 유튜브 회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